투명 문틀이 설치되어 있나 본데요, 지금? 버그? 일단 돌아왔어. 슈. 들고 있는 것부터 내려놔라. 컴퓨터로 가져왔다고? 컴퓨터? 이것도 좀 가져왔고요. 어이, 집에다 시체 쌓을 생각은 없다. 좀 뒤로 와라. 담배 한대 피고요. 으? 컴퓨터 전기 없음. 컴퓨터 전기 있어도 안 켜짐. 칼과 방패의 대결. 컴퓨터 전기 없음. 컴퓨터 전기 있어도 안 켜짐. 그러면은 전기 없어도 안 켜지는 나의 승리구만. 봅시다. 후드 7%, 엔진 75%? 아직 멀쩡함? 후드 안 죽었네요. 후드는 죽지도 않았어. 후드 7% 남아있고요. 엔진 77%. 나는 운전의 신이다. 아직 2차? 더 키울 것이다. 비록 엔진이 84%에서 7% 정도 더 까였지만, 나의 운전 실력으로 아직 이 친구를 더 살릴 수 있다. 용접 레벨을, 용접 레벨은 좀 아쉽네. 용접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책이 없는데. 이건 그때그때 생각해보고요. 일단 오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들을 좀 옮겨보죠. 이제 치워. 바닥에 버려. 스포트 버터리. 맞다. 저 스포츠카 끌고 다니기로 했죠? 끌고 다녀야겠어. 그렇지. 이것도 해야겠다. 그거 해야죠, 그거. 연필. 연필로 죽여봐야 돼. 우리 창고 왜 갔더라? 도끼 얻으러. 도끼하고 이것저것 파밍하러. 무기도 좀 얻고요. 얼추 얻었습니다. 손도끼 2개 정도 얻었고, 3개? 손도끼 3개 정도 얻었고, 목공풀 여러 개 얻었고요. 일단 이걸로 무기는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파밍이 되긴 했습니다, 나름. 놀랍게도. 핵심이 안 됐을 뿐이지. 잠시만. 이 정도면 됐나? 발로 한번. 됐어. 이러고 연필로 때려볼까? 충분히 딜 맞았겠지? 반갑습니다. 연필로 일단 2킬만 해보자. 오케이, 2킬. 휴, 존윅이 되기 위한 건 너무 어렵구만. 일단 이걸로 2킬. 와봐라. 연필로 10킬 하기. 쉽지 않은 미션이야. 이것도 완료하자고. 온 김에. 창고도 무사히 끝났어. 한 명씩 안 되십니까? 일단 테스트 해본 결과 쇠스랑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발. 아니요, 방송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왜 일어나세요? 지금 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 오케이, 이거다. 이 계산이다. 일단 어쩔 수 없어. 이걸로 3킬. 억지로 이걸로 죽인다. 일단은 서윅 간다. 서윅. 내가 알던 존이가고 약간 다르지만, 둘, 셋, 하나, 둘, 네. 오케이. 4킬. 이게 바로 존윅이 아닐까? 상대방을 죽일 수만 있다면 존윅이 아닐까? 무기를 안 부수고. 존윅은 부술 거 아니야. 어라라? 너 어떻게 들어왔니? 이거 무슨 건가? 아니?
어, 혼자 들어오신 것도 아니군요. 이딴 게 좋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연필. 아이, 고고, 좀, 왜 일어나세요, 계속? 오케이, 다섯 킬. 뭐, 부서진 소리가 난대요, 근데? 일단, 바깥에 계신 분도 와보세요. 존 위기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위기란 이런 거. 아야야야, 일어나지 마요. 하나. 아니! 다리대로 떠고 쇠스랑이 가버리네? 야, 쇠스랑 수리해. 이 계산이 필요해. 쇠스랑 수리. 2번으로 했었죠? 9번 하면 되겠군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주 멋지게 존이 4, 6. 어쩔 수 없어. 존이게 되기 위해선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걸. 도끼는 너무 세서 못해그걸. 아니 몇 마리 계십니까? 아니! 그냥 들어갔다가 위험할뻔? 어, 뭐 이렇게. 어, 부서지는 소리. 나오세요. 잠시만, 이 둘 대 때리고 눕힌 다음에 하나. 어, 뭐 죽어버리네 이건. 역시 눕히고 딱딱딱 하는 게 최고다. 오세요 아저씨. 아저씨도 존윅의 힘을 맛보지 않을래? 이게 바로 존윅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너는 수치면 죽는 체력이다 지금. 봐봐, 빡 해가지고 멋있게 펜슬로 빵. 7, 7킬. 펜슬 하나로 무려 7킬을 했다고? 아니 이거 여섯 길이긴 하죠. 내구도가 1도 안 까였다고. 레전드 펜 하나로 6마리를 잡는 방법.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봐주셔서 영광입니다. 단검 수려? 볼까요? 단검이? 경험치 0. 근데 애초에 그냥 때려서도 안 오르던데. 서위기 간다. 이게 바로 서위기 플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돼. 보자. 빵. 아이, 부서지긴 하네. 80. 그럴 줄 알고 다음 연필이 준비되어 있지. 하지만 준비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둘, 셋. 딱대. 그래요, 마지막 풀피로? 마이피지면 풀피로 준비로 되나 이게? 일단은 99킬 했어요. 마지막 좀비 나와봐. 서위기 간다. 어슬렁거리는 좀비. 연필 다섯 개는 있어야 그럴 것 같긴 해. 힘하고 체력이, 심지어 힘이 10인데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력이 10인데. 한 마리를 어떻게 멀리서 암살을 하는 건 어떨까? 암살이라면은 이걸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안 들켰을 때? 일단 얘는 들켰으니까 그냥 죽이고요. 쟤 딴 데로 가버리네? 아 그냥 한 명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눕히고 얘가 일어났을 때 뒤를 잡아. 손을 올려. 안 되네. 원래 손 올리거든요? 방금 쓰면 손을 위로 착 올려가지고 목덜미를 해서 하는데 손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아, 왜 손 안 올라가냐? 잠시만. 칼 없나? 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직접 모션이 아니야. 방검도 아닌가봐. 직접 모션도 안되나봐. 안돼 안돼. 근데 이거 실수하다가 물린다. 직접 모션도 안돼. 방검은 맞는데 직접 모션도 안되고 모두 잘 하자가 있는 본인이 되는건 쉽지 않아. 나 일단 한번 그냥 때려볼까요? 오 됐어 됐어. 오 되네. 오 운 좋게 됐어. 일단은 멋있었죠. 마지막은 10킬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마지막은 멋있었다고? 10-10 클리어. 아주 멋있었어. 보고 있었나? 무대 위에 올라가. 마지막은 터져주는구만. 박수해. 뭐야 팬 들고 있으니까 박수도 못하네요? 이게 무슨 박수해. 박수 맨손으로 박수해. 멋있었지? 오케이. 손오목이 연필이요? 그건 좀 연필 한자로 남았으니까 한자로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기록까지 쓰이니? 한자로 더 써볼까? 남는 김에. 오케이 이것도 멋있었어. 오케이 멋진 거 더해. 추가 서비스. 오케이 됐음. 부서진 연필 수리도 못하냐. 11킬이 최대였던 걸로. 일단 무사히 미션도 마쳤고 가져온 것들 전리품 좀 봅시다. 일단 이 집 멋지지 않습니까? 물 위의 집. 투명한 다리를 건너서 미션 성공. 그래 미션은 성공했으니까 요거는 누를까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은 멋지게 성공했어. 미션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전리품 확인해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옛날식 오븐. 이것부터 집에다 설치합시다. 달달하지? 옛날식 오븐. 보통 요거를 구하기는 힘드니까 이게 설치된 집에서 사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직접 지은 집에 이거 갖다 놓는다? 투명 발판이요? 건너겠죠? 건널 듯? 건널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딱 하나 해놨어요. 문을.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물리고 건너보자고요? 물리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라는 뜻인가? 그래 뭐 한 마리 정도야? 불러보죠. 건널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은 좀비가 지나갈 수 있겠지? 일단은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해놓고요. 다리가 아 망치 필요하네 이거? 왼손? 그렇죠? 의자는 휴식 때문에 무조건 들고 다니죠. 어디서든지 휴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 건널 수 있겠죠. 옛날식 오븐? 쓱. 뭐 계단도 살짝 위험해서 사실 엘리베이터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계단이 가끔 보호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추락해요, 계단. 나중에 엘리베이터로 바꿔야겠어. 매기? 손도끼 장착을 착 하고요. 망치도 장착. 일단 꺼내온 걸 정리하려면 역시 군용배낭이 베스트? 아 맞다, 애초에 제가 군용배낭 안에 넣어놨죠. 어 이거 정리하기 편하겠네. 봅시다. 입은 것 중에서 여러가지 값진 게 있지만 이거는 좀 값지죠. 어디 갔어? 줘봐. 여기 있다. 요거 차량 배터리. 스포츠카 끌고 다닐까요 이제? 일단 이 차는 일단은 여기 둡시다. 기름 빼? 람보르기니? 물론이지. 스포츠카 못 참지. 이 차 조금 약간 은퇴까진 아니더라도 지금은 약간 쉬시간이 된 것 같아. 오빠 차 있어? 아 머릿속에서 재생되는데? 저거 봤거든요? 재생이 돼버리네. 좀비 소리. 어 테스트 받으려고 좀비들이 오네요. 한 마리만 테스트 할게. 어 반갑습니다. 자 너 건널 수 있지? 건너지죠. 모세의 기조. 이거 좀 느낌 있네요. 공중에 떠다니는 우리 좀비의 시체.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잠깐 물. 정수기 마냥 만들어둔 걸로 꺼내면 되죠. 쓱. 일단 잠부터 잘까? 군용 가방이 나와 함께한다. 왼손에 한 개 장착을 하고요. 쓱. 쓱. 됐어. 일어나서 식사하면 될 것 같고. 아 지금 먹어도 되겠다. 야미. 담배. 좋아요. 행군하는 미래? 어쩔 수 없죠. 잠깐 갔다 오면 돼. 아 현실에서 행군하는 미래가 보인다고요? 아 군대 다녀오신다고? 힘내시길. 아이고 군대 힘들죠. 다치지 않고 갔다 오시길. 아 예비군 2년차. 아유 예비군 갔다 오시는 거였군요. 난 예비군 몇 년차더라? 4년차였냐 5년차였나? 어 CDA 모드요. 재밌긴 하죠. CDA 노모드인데 이름은 기묘해져 버렸어. 7년차? 내가 민방위 끝났다고? 나 젊어. 이 양반들 내 얼굴 보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억울하네.
여자? 아, 여잔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사실 여자였다. 알고 보니 여자? 일단은 올해랑 내년 훈련 안 가도 된다고요? 7년 차라서. 어허, 그렇구만. 내가 군필 요고생이라고? 세상에. 자, 스포츠카. 이 친구 매우 빠른 차입니다. 내가 점치고 나서지 이전에 전조등 달려고 전구도 가져왔어요. 오, 야, 왜 그래? 어우, 순간 꺾어서 깜짝 놀랐네. 에이, 좀비들 계속 와. 이 친구 생김새는 투박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다 고치고 나면 멋쩡해 보이는 친구입니다. 스포츠카 대시 엘리트. 속도가 120 찍는 친구예요?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죠. 사실 이것보다 제일 희귀한 차량이 종부대에 있긴 한데 어딘가에 있겠지 그건. 그래도 이 친구 스포츠카 중에서는 꽤 좋은 친구라고요? 2등, 1등은 따로 있습니다. 용티어는 제일 희귀한 차량이 하나 있는데 얘는 아니지만 얘는 1순위는 아니고 2순위? 스포츠카 중에서? 이름 딱 봐도 대시 엘리트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버려? 바꿔놔야. 왜 잠겨있는가? 여르르 부셔야 하나. 어쩔 수 없지. 쨍그라. 쓱. 속 안 좋은 뜸이요? 혹시 좀비 아니십니까?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약간 못생겼지만 좀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보이지 않는가? 앞을 보니까 좀 스포츠카다운 뭔가가 보이지 않는가? 후드가 망가져서 그런가? 고치기는 좀. 앞을 보니까 약간 찌그러졌지만 스포츠카에 뭔가가 살짝 보인다. 이거 약간 후드가 닫혀서 그래. 우리의 스포츠카 맞아. 억울하다 지금. 표정 억울해 보이잖아 지금. 갑시다. 드라이브를 살짝 즐겨볼까? 이 드라이브가, 아이 좀비들만 치워버리면 이거 드라이브를 여기 끝까지 올라가죠. 엄청 빨라. 계속 올라가죠 이거. 얘 속도광 안 찍고도 계속 올라감. 끝까지 올라가죠. 야야, 스톱.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 외면이 좀 멋이 없다고요? 아이, 후드 나중에 많이 수리가 되면 괜찮음. 공격은 안 당했는데 속 안 좀 떴다고요? 썩은 음식을 먹었거나 시체 질병이구만. 어이, 이 좀비들은 다 뭔겨? 혹시 시체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즐기십니까? 그러면은 속 안 좋음이 뜰 수 있죠.
상한 음식? 나도 상한 음식 소화불량 찍고 먹긴 하는데? 아까 먹긴 했어요. 썩은 음식도 맛있어. 오셈. 오라라. 여기도 꽤 매양이 많네. 맥주 한 잔. 가방에 이거 아니 바닥에 버려. 어쩌다 보니 아침 운동을 한번. 좀 멀리 다녀왔다고 여기도 좀 준비가 쌓인 것인가? 봐봐요. 약이 다 떨어지니까 병원으로 가냐고요? 약이 다 떨어졌나? 나 약 많음. 내 약을 지금 무시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약이 많은데. 루이빌 병원? 루이빌 쪽은 백화점을 먼저 가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비타민? 병원에서 비타민을 좀 챙길 수 있습니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좀 구하기 힘들던데? CDD에요. 바늘 구하기 빡빡해져. 내가 바늘 있던가 근데? 뭐야 바늘 나도 없네? 나 왜 바늘 없니? 봉합용 바늘 있던 거 보긴 했는데 안 주웠음. 그냥 바늘은 안 가지고 있네. 근데 나도 모르게 파밍을 안 했네. 바늘 본 적 있었을 것 같은데 몸이 다 나와가지고 바늘이 잡전처럼 느껴져서 안 주웠네요. 다음엔 바늘 보이면 주워야겠어. 있는 줄 알았네. 갑시다. 그렇긴 하죠. 원래 같이 들어있는데 CDD에서는 재봉키트에서 실만 있어. 아예 비워져 있구나. 가자. 아니 집 앞에 있는 좀비가? 뒤에서도 좀비가? 에이 여기 거점을 짓더라도 좀비와 함께하는 생활은 이어가야 되나? 가버려네. 에이 본무기 꺼내줘. 소도둑. 오케이 다음에 좀 더 큰 데를 털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지금 같은 곳도 나름 큰 곳. 존보울즈에서 1순위나 2순위로 큰 곳이라고요? 차 빠름. 대시 엘리트. 대시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죠 이 차. 왼손에 들어주고요. 전구. 전구 색깔이 기묘하구만. 아유, 감독님, 빨리 소리 좀 꺼요. 다 끝났어. 음료수 한 잔.
야미. 손도끼 수리 가능하고요. 이제 토치 꺼내. 다 꺼내. 다 꺼내서 정리할 시간이 됐어. 다 꺼내? 비어져 있지? 오케이. 봅시다. 상자를 더 쌓아야겠구만, 이거. 일단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도끼 좀 쓸게요. 도끼 파밍이 덕분에 좀 됐어. 그래도 지금 무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 개 더 올려서 좀 쌓아야 돼요. 가자. 쓸데없는 나무. 내 집 앞에 나무 있던가? 다 뺐음. 요 나무라도? 쓱. 아잇! 가자 됐구나, 너도. 좀 쉬자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연을 이용해서 몸 한 번. 옷도 한 번. 옷 한 번. 아, 이 얼마나 자연의 축복인가? 깔끔해졌죠. 면도까지 할까? 개운하고. 수염. 코수염. 어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김기우님. 머리 스타일. 오데오 가르마. 열받는데? 오케이, 이렇게 간다. 어? 겉보다 나 아이스 하키 헬멧 끼고 있지 않았는가? 오케이. 아니! 계속 공개해버렸구나. 4.800킬. 실수로 나도 모르게 내기는 망한 걸로. 1000킬 증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살은 빠지고 있었고. 갔다 와서 1000킬 죽였죠. 스. 팔로우 감사합니다. 충전해 놓으세. 더 큰 걸 노려. 도끼맨 영상에서 만만히 땅 죽이지 않으셨네? 그렇기는 하죠, 도끼. 근데 그때는 이제 단일 타격이 아니었고 조금 설정이 달라요, 여기랑. 여기가 좀 더 잡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생각한 킬하고 100킬 정도 차이나요? 오케이. 1100킬 정도 생각하셨구만. 쓱. 어우, 갑자기 팔로우가 미친 듯이 오는데? 하이젠베르크 총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김기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JYUN12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다들 반가워요. 아니, 이렇게 가버리시면 여기 박혀버리네요. 쓱 놓도록 하죠. 유튜브요. 아, 반갑습니다. 쓱. 아니, 좀비 사운드가. 아니, 너야, 너네들 어디서 왔니?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모양이 다르구만. 역시 얘는 양 용량도 78이죠 레벨 차이 때문에. 업그레이드 못하는가 이거? 이거 근데 아래에 있는 거 철거하면 떨어지나? 철거해봐. 공중에 서있니? 아래에 있는 거 철거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 아오 위치가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되는구만. 오케이 강하게 편해졌어. 이렇게 하고 넣어버리면 돼요. 왼손?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거? 일단 다 집어서 느 다 들어갔고요. 모종사? 도구 아닌가 이거? 꽤 모였죠 탄약도. 슬슬 총도 쏠까? CDD에서 총은 사치긴 하지만 나 정도면 사치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 산탄 총도 잔뜩 모였고요. 더 빼? 애들도 초과하고 더 양용 용량 큰 걸로 합시다. 야 잠깐만 이거 아 실수했다. 귀찮게 한 개씩 했어야 되는데. 위치를 바꿔 한 요정도? 이러면 되겠지? 이거 휴 음식하고는 또 따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상자 됐고. 뭐야 어느 상자에 집어넣었니? 에이 됐어요. 이거는 도구 상자라고 해서 따로 들고 다니는 거죠? 신경 쓰지 말고 철거. 판자 더 필요다 해. 철거. 자 상자 하나 깔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넣어주면 거의 다 끝납니다. 아리언니 위언니 위 품질 올리기? 얘도 예쁘게 다 바꾸죠. 아 집도 이제 좀 견고해진다. 이래야지. 이전엔 좀 못생겼었어. 그래도 창고 한번 갔다와가지고 목공랩도 올리고 물건도 이거 조금 가져오니까 좀 많이 풍족해지네요. 나무 패기? 보통 주말에 하면 시간은 하게 되면은 역시 거기 트게더에 올라옵니다. 보통 금요일, 금요일쯤에 트게더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정도에 트게더에 올라오고요.
소논 투게더에 금요일쯤 방송 시간표가 올라옵니다. 판자 3개? 위쪽도 좀 미리 틀을 잡아놓을걸? 탁자 봅시다. 여깄다. 작은 탁자 이것이다. 이것도 깔끔하게 됐고, 안 꺼낸 게 있는가? 쇠스랑 요거는 무기로 쓰려고 남겨놓은 거니까 냅두고요. 기름통은 트렁크에 쓱 두 개. 미래를 위해서 좀 챙겨오긴 했는데 언젠가 발전기 찾게 되면 여기다가 가득 기름 담아놓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일단 여기 잠들어라. 그래, 이런 것도 잡탭이니까 잡탭 쪽에 다 넣어놓죠. 여기? 부서진 류도 위로 올려버리죠. 아니야,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쪽 많이도 모았네. 몇 개를 부서뜨린 거야? 트렁크 이거 두 개. 휴. 분리수거요? 분리수거라고 해야 되나? 저기가 정리를 좀 하긴 하죠. 플라스틱과 고철? 완벽하죠. 오래 산다고 하면은 다 올릴 법한 친구들이죠. 금속과 차량 정비는 역시 둘 다 차량 관련해서 필요할 때 올려야 되고, 목공은 집 짓거나 아니면은 무기 수리할 때 또 쓰이고요. 전기는 2렙, 전기 1렙 정도는 차량 배선 딸 때 필요하고요. 전기 2렙 정도는. 1렙인가? 2렙인가? 전기 1렙은 차량 배선 딸 때 필요하고요. 뭐야, 가위? 가위 넣고? 이거는 그대로 넣어놓죠. 들어가 있는 게 맞다. 빈 가방. 난 이 중에서 배터리는 있으니까 이것도 잡템 쪽에. 두 번째네. 두 번째.
좋지. 꽉 찼네. 으흠. 좀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에이. 이 차 뭐 쓰죠? 깜빡했네. 아니, 이 차는 왜 기름통이 이미 들어있대? 게다가 엄청 잔뜩 넣을 수 있네? 최고다. 이런 차를 기다려왔다. 4인승에. 트렁크만 이제 50이 됐어. 나이스. 현재 안 넣고도 올릴 수는 있는데 좀 느립니다. 좀 느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담배? 그래. 너무 낯나게 이쪽에 있구만. 여기 있는 거 한 개는 등 뒤, 몇 개는 일로 빼고요. 제작관 창을 써야겠죠? 일로 다 옮겨. 그리고 이거를 이쪽에 실으면 됩니다. 열어. 이걸로 모든 정리도 끝. 후딱 잡시다. 프로판토죠? 그것도 방법이 있죠.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일어나서 보여드리... 잠... 고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 토치 양 죽은 건 프로판 토치 여러 개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프로판 통까지? 충전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간편하게 빡빡빡 분해할 수 있죠. 여러 개 들고 다니면 돼. 대충 이거 충전하게 하면은 한 번에 다 충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상 이 통만큼 분해할 수 있는 거니까. 왼쪽에 가방 하나 들고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든 됨. 좋아요. 위에 있는 감자 한번 봅시다. 위로? 얼마나 자랐니? 덜 자란 감자. 물은 충분. 비가 그새 또 왔니? 오케이. 여기도 지어지면 좀 느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왜 실내 판정이 아닌가? 요것은 고쳐야 한다. 큰 문제가 있어. 프로판 가스통 마을 가서 파밍해야죠. 자르기? 가진 데는 다 버리고 식사 한번. 일단 제일 빠른 방식으로 하죠. 이거 하면은 판자 수십 개를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바로 다 지을 수 있어요. 쓱. 목공 레벨업 했니? 목공 팔렙. 오케이. 목공도 이제 끝났구만. 목공 팔렙이면은 이 다음부터는 굳이 괜찮죠? 모드 쓰면 뭐 되긴 하죠 좀.
자, 일단 봅시다. 거점에 문제점 하나. 거점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2층이 실내 판정이 아니래. 왜? 뭘로? 나 왜 2층 실내 판정이 아니래? 이건 커다란 문제가 있어. 저것부터 일단 고치죠. 문도 설치돼 있음. 놀랍게도 문틀이 설치돼 있다는 거. 문틀만 설치해도 원래 됩니다. 여긴 실내 판정이어야 돼요. 벽돌 설치 안 돼도 둘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벽돌은 다 설치되어 있죠. 이럴 때 왜 실내 판정이 안 될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붕이 막혀 뚫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붕 다 막혀 있죠. 왜 안 됨?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막아보면 됩니다. 이걸 제일 유력한 건 이런 거 막아보면 돼. 여기는 문제가 없대. 여기를 한번 막아볼까요? 여기를 막자마자 어? 여기도 문제가 없다는데? 여기를 막아봐. 여기도 아니야? 어디가 문제니?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잠깐만요. 야, 분해해봐 일단은. 어? 어? 갑자기 여기가 다시 내가 뭘 분해했지? 오늘 방송이요? 슬슬 여기 부분만 살짝 마무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기 부분 살짝 마무리하고 아마 8시? 쯤에? 앞으로 한 10분, 20분 뒤에? 하다 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 실내 판정이 되냐 근데? 나 뭘 분해한 거지? 알 수가 없는. 뭐 풀렸어. 범인을 찾아라.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분해를 하니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네? 그냥 버그예요. 뭔가 잘못 지어서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만집니다. 뭘? 분해를 해체를 하고 테스트 해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 문틀 분해됐다. 아니다. 문틀 남아있는 듯? 여기 왜 안 지워져? 어랍쇼? 여기 뭐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여기 왜 이래 여기? 여기에 뭔가 커다란 결함이 있다. 분해도 안 돼. 원래 안 되던가? 철거 꺼내보죠. 이전에 문틀을 설치했었는데 대형망치 어디 갔어? 아이씨 두고 왔어. 대형망치 가져와봐. 문틀은 원래 분해가 안 되던가? 뜨는데? 여기는 왜 안 떠? 여기도 문틀이 설치돼 있으면서 지금 문틀이 안 뜨죠? 왜 그럴까요? 어? 되네! 되는데 투명 문틀이 설치되어 있나 본데요 지금? 버그? 이건 이렇게 되죠? 지금 깜빡깜빡 거리긴 해요. 버그임.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저는 원래 이거 지을 때 기본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 실내 판정 안 뜨면 버그예요 그냥. 잠시만 선택이 안 되는 게 요거죠? 요거니까 지금 이게 투명 이게 문틀 선택된 거예요? 분해할게요. 지금 선택된 거예요. 분해? 됐다. 투명한 문틀을 분해했다. 존보이도 버그 많죠? 땡 바닐라 엄청 버그 많은 것 같아. 이러고 다시 지으면은
되는가 이제? 해결? 다시 붙여도 안 됨. 다시 해도 안 돼. 기다려봐. 다시 해도 안 돼, 불었으니까? 저주받은 문틀인가? 이제 문틀이 나오네요. 문풀로는 해결이 안 되나, 혹시? 그냥 벽틀로 여길 막아버릴까? 이래도 안 되고. 실내 판정을 살리길. 실내 판정이 되지 않는다면 2층이 살아나지 않아. 6시 나무 막대기 세우기? 이거 분야라고? 어이! 오야. 분해해봐, 일단. 됐어. 이러고 한번 해보죠. 벽틀? 벽틀. 안 돼. 범인을 찾아라. 안으로 잘라봐. 확실한 건 이쪽으로 잘라봐, 일단. 잘랐어. 잘랐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뭐야, 둘 다 판정이 안 났는데? 말도 안 되는. 단단히 엉켰구만. 야, 이것들 치워봐라. 예, 너네들 떼어야겠다 일단. 아, 그것도 있긴 하죠, 확실히. 계속 안 됐대. 계단 쪽 버그? 오라라. 이것들 언제 왔대? 잠깐만. 야, 그거 부수지 마라. 오라라. 나 지금 엄청 무거운데. 아니, 왜 하필 지금입니까? 아니, 이런. 다 내려다. 야, 부수는 거 아니지, 얘네들. 야, 너네 다 죽고 싶어? 오케이. 안녕히 가시길. 이거 빨리 잡죠. 오이. 상대 제일 안 좋을 때 오네. 얘들아, 귀찮게 하지 마라. 아니. 지금 실내 판정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너희들까지 왜 이러니? 아하이. 좋아요. 집들이가 너무 많어. 용서할 수 없지. 계속 오네요. 아니, 맞아? 야, 너네 무슨 짠듯이 계속 그러니? 이럴 거야. 이 창 하나로 이렇게 다 되나? 말도 안 되는데. 나 지금 실내 판정 때문에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아씨, 템 불어놨는데. 워터 불어놨더라. 저기 있네. 딱 기다려봐. 에이, 야, 목공풀 꺼냈어? 손도끼로 찜질을 좀 당해봐야 이 녀석들이 정신을 차리지. 손도끼 온?
복귀 살려야겠군요. 이 녀석들 가만두지 말아야겠어. 호방 도끼 살립시다. 호방 도끼 살리는 건 깜빡했네. 오늘도 소방 도끼 맛 좀 볼래? 야, 소방 도끼 빨리 살려. 이거 모두 합치고요. 네, CDN 단일 사격입니다. 야, 소방 도끼. 야, 다 한 번쯤은 필요한 거네. 어쩔 수 없지. 한 번 수리한 거 됐어요. 야, 살아났다. 빨간 도끼가 돌아왔구나. 참고한 보람은 있었어. 목공풀로 이게 살아났어요. 에휴, 아주 세졌죠. 왼손? 두 자루까진 필요 없다. 근데 한 자루 넣어놔. 저쪽에 부르는 게 낫겠죠. 이쪽? 좋아요. 아, 이거 여기 두는 게 맞겠다. 위에서 저거 테스트 하고 있었죠. 아, 왜 정신이 없네. 갑자기 좀비가 난입해가지고 저거 테스트 하고 있다가. 목공풀 올려. 다 필요 없고 다시 실내 판정에 대한 연구를. 망치 못 됐어요. 올라가서 테스트해야죠. 실내 판정 살리기 프로젝트. 왼손? 자, 봅시다. 실내 판정 벽틀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러면 실내 판정 되겠지? 아, 이건 되네. 오케이, 실내 판정 됐죠. 일단 이러면은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 드디어 하나씩 퍼즐이 맞춰간다. 범인을 찾아내. 여기 막아봐. 어, 여기도 돼. 범인 찾아 빨리. 일단 계단과 인접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린 버그처럼 보입니다. 계단 쪽으로 인접한 쪽은 다 안돼버리고요. 계단 쪽에 벽을 만들어버리면 해결이 되는가? 혹시? 안됨. 벽 만들어도 해결 안됨. 그럼 계단을 없애버린다면? 계단이야 뭐 다시 지을 수 있으니까요. 어우, 야, 방금 위험, 넘는 거 좀 위험했다. 스크루드라이버 없어? 알겠어. 계단 이슈가 맞는지 한번 지우죠. 어차피 계단 없앨 거긴 해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짓는 거 계획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이라 계단은 마지막에 없어지고 밧줄로 왔다 갔다 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계단 이슈가 맞는 거지 한번 확인해야겠죠, 지금 바로? 자, 봅시다. 스크루 드라이버. 근데 이분 계단이 조립식인가? 스크루 드라이버로 뭐
나사를 돌려가지고 계단이 풀리나봐. 스크루드라이버가 필요하대. 톱, 전지톱, 스크루드라이버 다 쓰나봐. 아, 다 쓰긴 하네. 오케이. 이러면은 내부로 들어가면, 어? 여전히 안 뜨는데? 이 상태에서 해체까지 하고 다시 세워보죠, 그러면. 오야야, 어디로 가냐? 여기는 실내판정 뜨죠? 해체 일단. 아, 그걸 굳이 넘어가야 돼? 아래길로, 아래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뚫어놨는데. 분해죠. 어우, 환자가 계속 생겨버려. 왼손 일단 제거했고요. 이 상태에서 벽돌 한번 세워볼게요. 실내 판정? 된다. 일단 계단 제거하고 다시 벽돌 까니까 실내 판정 떴어요. 다시 떴고요. 실내 판정 살렸으면 됐는데 떨어지면 안 돼. 에헤이. 실내 판정 살렸으면 됐어. 대충 계단 문제였던 걸로. 계단을 다시 세우면은 망가져. 근데 계단을 다시 세워도 안 망가지네요. 내가 요거를 짓기 전에 계단을 먼저 세웠나? 아무튼 계단 버그였던 걸로. 계단과 인접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챙겨. 오케이. 뭐야, 수확할 때 됐어 벌써? 감자 다 달았구나. 꽃이 핀 감자. 아직 아니죠? 씨앗 채취 가능 감자라고 적혀있겠지? 씨앗 채취 가능할 때 하는 걸로. 준비 대기 안 하죠? 오케이. 일단 물도 좀 마시고 잡시다. 물. 아, 이 차 아니야. 아, 자꾸 헷갈리네. 야, 이 차를 차라리 앞으로 끄집어 당겨. 내가 그동안 너무 저 뻘건 차를 오래 써가지고 익숙해져 버렸다. 물 꺼내요? 여기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 다 뺐네? 오케이. 접읍시다. 이 중에서 물병. 양동이 가져가고요. 미리 담아놔. 정수할 예정입니다. 일단 잠.
큐브. 겨우겨우 해결했네. 판자 9개? 나무 조각? 준비 또 왔니? 오케이. 올리는 김에 엘리베이터부터 설치할까요? 계단 못 믿었다 좀. 여기 부분? 엘리베이터 설치. 홍콩 생존기의 집하고 똑같아지는 느낌이 있겠네요. 으흠. 올라갈 때마다 불안불안해. 계단은 구식이야. 안 돼. 어디서 본 느낌? 그래, 계단은 안 돼. 똑같이 가자. 깜짝이야. 해골된 줄. 나무 뱁시다. 좋아요. 잘라. 스. 다 잘라주고요. 어이구. 하늘 계단도 만들어야 되나? 비상 탈출로. 딱대. 도끼를 양손 도끼를 한손 도끼처럼. 느낌 있지. 저것들 본때를 보여줘야겠죠? 버려. 오셈. 빨간 도끼 캐시. 아, 이 둔탁한 느낌. 이거지. 이 도끼 맛을 잊고 있었다, 그동안. 나무 배죠? 쓱. 갑시다. 그래. 이게 좀더 넓고 편해. 요거로 바꾸고요. 군배낭과 생활하는 집. 미쳤지? 군배낭이 무려 여러 개가 있다고요? 오시고 누구세요? 거 손님 안 받아요? 개구리 아니죠? 군배낭 스물 몇 개를 연구소 가서 파밍을 했기 때문에. 군배낭은 우리의 친구. 하지만 이거 지금 떼버리면 혹시 풀려버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다시 지어졌을 때 풀리는 거 아니겠죠? 설마?
뭐 옷이 없어? 뭐 챙겨와? 여기 뭐지? 잔뜩 있죠 또. 휴, 문제없이 걸리고요. 바로 벽으로 바꿔요. 응? 저기 여기 벽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선택이 안 되냐? 에? 버그 같겜. 저 위쪽 선택하셔야 되는데. RQ를 눌러도 안 되네? 아, 판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깜짝이야. 왜 그런가 했네. 아닌데? 아, 미실 고무증입니다. 왜 안 돼? 판자 3개. 에헤, 저기 위쪽에 선택이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아니, 배낭이 있어도 됩니다. 버그?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그냥. 이러면 선택되죠? 버그였고, 그냥. 버그 인생. 됐어요? 노구리의 버그 매콤하거든요, 또 꽤? 판자 어디에 잘라놨는고? 한 번 더 자연 회생을 해주고요. 자연 날려버려. 여기 있는 자연도 베어주고요. 잘라. 좋아요. 자연아 인간이 미안해. 아니야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라나면은 식물들끼리도 싸웁니다. 내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수호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훌륭하지. 식물들 중에는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게 물지르는 식물도 있어요. 그런 식물들이 나오지 않게끔 내가 딱 균형을 이루어주면은 불 같은 게 나지 않는 거지. 그렇죠.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의 적은 식물들이 될 수도 있다. 대충 요로코롬하고 1층에서 내려가는 구조죠. 1 2 닭다리 엘리베이터 1층 3층 끝. 맞나 이거? 어, 저번에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네. 마켓이? 그리고 여기를 철거하면 됩니다. 대형 망치 가져와. 대형 망치? 사실 구조는 살짝 다르네요. 다시 보니까.
홍수풍 생존기와 약간 유사한. 하지만 구조가 약간 다른. 틀린 그림 찾기 집. 맞출 수 있습니까? 자 봅시다. 한자 많이 무겁죠? 밧줄? 밧줄로? 이렇게 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철거할 건데 계단을 쓰지 않아도 돼. 이제 천발줄만 잘 매면 슈루루 설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2층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에서 3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쇼코트 하나 만들면 되겠군요. 한 개가 남아 도니까 쇼코 하나. 가자. 1층과 2층. 2층과 3층도 되고 또는 3층에서 1층도 되는 갓 거점. 완벽한 설계다. 나는 사실 건축학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집들이 또 왔죠. 뭐 할 때마다 애들 집들이 온다니까. 얘들아 각오는 품지 마라. 주기적으로 애들 계속 집들이 와. 오케이. 아이씨 더 많이 왔어. 그만 와라. 오케이 봅시다. 집들이 온 친구들도 보내줬으니까 마저 판자를 챙기죠. 으흠. 빨리 끝내야겠어. 배? 다 베어버리고요. 오케이 몸에도 들어. 됐다. 바로 끝내겠다. 훨씬 빨리 짓네.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모두 이런거 넣은 홍콩 생존기보다 집을 빨리 짓는. 왜냐? 이번에는 군용 배낭은 충분해요. 바닐라여서. 아이러니하지? 아 넘어야만 돼? 이거
분해를 하고 해라 그러면. 철거할 필요도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에이 했고요. 위에서 2층에서 3층 그것은 여기다 바닥을 깔아. 약간 아쉬운데? 원래 이렇게 했던가? 나와서 옆쪽으로 가서 올라감. 기억이 잘 안 나. 이것보다 좀 더 홍콩 생존기 거점이 세련되었던 것 같은데? 뭘로? 요렇게 하고 됐어. 가운데는 뻑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 하나 만들면 되죠? 잠깐만 저쪽 공중에 판자 하나 불편해. 아니? 어 그래. 됐어. 이러면은 다 끝났죠? 두 개를 이어주면 되겠군요. 이쪽? 어, 얘 덕분에 위치가 가늠이 쉽네요. 이러라고 내가 지어놓은 건가? 오케이. 해체. 바닥 안 돼? 철거. 이쪽을 철거하고요. 등. 어. 잘못 봤다.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였고요. 여기하고 여기죠? 아 뭘로? 괜찮겠지? 됐다. 휴 아무튼 해결. 처음 봤줄. 잠시만 요러면은 풀리는데? 어 아 여기다가 문틀 설치하면 되구나. 그랬었지 그렇지. 어이 처음 봤줄 달라고? 애들이 재료 갖다 두니까 좋네요. 좀비들이 집들이 온 이유가 있었네요. 집들이 선물 갖다 주려고 했구나. 천밧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집들이 선물이 여기 있네요. 집들이 선물 잘 받고 있고요. 스 이거는 1층으로 단숨에 내려갈 수 있고요. 요거는 2층이에요. 2층, 여기서 3층, 1층 완벽해. 다시 깔아라. 됐어.
이제 이 친구는 빠이빠이 해도 되지 않을까? 외관상 해치기만 한데? 야, 왜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철거해라 그냥. 버그. 여기도 보내줍시다. 철거. 어, 물이 뭐 눈이 바닥으로 떨어진 건가? 이렇게 해주고요. 얘도 회수합시다. 못 판자. 철거 여인 해체를 못해. 오야야야 위험하게. 이제 느낌 있게 여기도 바닥을 다 철거를 하면? 야, 나 어떻게 들어가냐? 바닥으로 그냥 떨어질까? 여기서 이걸 하긴 해야 돼요. 맞춰서 바닥에 떨어지면 되겠지? 잠시만. 몸을 좀 가볍게는 해야겠어. 이 끝부분 신경쓰이니까 다 잘라버리죠. 철거. 요거를 하긴 해야되는데 여기 부분 벽 치울때 바닥을 깔긴 해야돼요. 이거 지금은 철거해야돼. 철거.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내가 들고 있는 내 바닥을 깔면 바닥으로 탁 쓱 완벽해. 왔다이. 휴, 모든 외형을 끝냈어. 빨리 아침 돼서 제대로 보고 싶구만. 살짝 마시고요. 어제 살아 돌아왔어? 그쵸. 잠깐만, 나 굶주린 떴어. 빨리 음식부터 챙겨. 세상에, 설계를 하느라 내가 박사자는 것도 못 보고 있었네. 어? 물? 저거에 관심을 갖느라 박사자는 걸 못 보고 있었어. 잠깐만, 지금 오신다고요? 한 마리지? 그래. 어제 구릉배낭 한 20, 30개를 파밍했죠? 20개 정확히는. 커피 품안에 하나 있었구나. 나도 커피가 빨리 자자. 자. 휴. 집을 어디에 꾸린 거냐고요? 바다 위. 아니, 강 위. 작은 강 위에 꾸몄고요. 아, 이거 머리서 보니까 약간 느낌 있네. 화장실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화장실에서 자는 거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뭔가 평온한 화장실에 대한 느낌이 있는? 마음에 들어. 이제 나무 개도도 다 해. 없애요? 아이, 훌륭해. 좋은 데 사죠. CDD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불행한 세상인데. 엘리베이터까지 있다고?
집 앞에는 무려 주유소도 있고요. 나중에 돌아갈 예정? 나중에 돌아갈 예정인 주유소가 있고. 엘리베이터 딱 작동해가지고 올라갔어. 슉슉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쇼크호스로 1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1층과 옥상, 1층과 2층, 3층과 2층 다 됨. 매직. 어이? 손님? 집들이 손님? 내 첫 번째 손님인데? 이거 두근두근 됐는데? 아, 내가 집들이 이거 맞이를 해야 되는데? 옷도 이거 변변찮은 옷인데? 별건 아니고 도끼라도 하나. 도끼라도 하나. 그렇지. 요것도 해봐야죠. 요거 내려놓고요. 장기 조작. 어. 건전지 느. 문명인이라면 라디오 정도는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6.4요? 106.4. 전원 라이브. 오케이. 뭐 좀 해봐. 누군 빼고 들죠. 어랍쇼. 뭐야? 더 안 왔어? 어이. 제작 한번 하고. 문틀 두 개 설치해야 돼요? 실내 판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실내 판정. 어? 야, 왜 너 실내 판정 아니니? 여기가 실내 판정이 아니라서? 뭐, 여기 왜 이거 설치 안 되지? 판자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되는데? 잠깐. 뭐랍쇼? 아니? 벽은 설치가 되면서 문틀은 설치가 안 돼? 아, 요 판자. 이것 때문에 설치 됐다는 판정이었구나. 뭔가 했네. 빨리 실내 판정부터 보여줘. 지금 위에 실내 판정이 안 돼서 동시에 아래도 실내 판정이 안 되는. 휴, 이러면 아래도 되죠? 뭐야? 왜 얘는 왜 안 돼? 오잉? 2층은 이제 되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도 좀 불편하네. 여기가 왜 안 되더라? 오케이, 오케이. 왼쪽 엘리베이터에도 오, 왜 뭘 부순 거야? 오라라. 에러 뜨는데. 아니, 에러가 수호하는 벽틀. 갓겜. 아니, 저긴 총소리. 뭐지?
분해와 초과하니라 왜 철거가 안 되는데요? 갓겜이라 그런가? 문틀? 존보이드 싸우자. 갓겜. 이러면 되지? 오케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색으로 구분도 되네요, 심지어. 여기가 실내 판정이어서 뚫려 있더라도 여기도 실내 판정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고. 좀 아쉬워. 그리고 저쪽 여기 휴식 쓰거든요. 실수로 저거 약간 딸려 있는 거. 저 후딱 굳히죠. 못 참지 저거. 배? 근력 레벨업. 근력은 자꾸 왔다 갔다 해. 됐어. 갑시다. 여기 내 5점. 이거 절대 못 찾는다. 실수로 이걸 바로 처리 안 했어. 이것으로 완벽하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바깥에 있는 걸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후. 드디어 시작하는구만. 그놈의 2층에 내부 판정 하나가 안 떠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 왼손? 자, 가서 후딱 해보죠. 이것들? 떼어내고요. 줘봐, 왼손. 오른손? 들고 있지. 살짝 더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대형망치? 너? 들어. 가자. 이거 몸이가 그리고 뭐가 떨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좀 신경 쓰이는데? 아니? 옷이 여기 왜? 불편해. 아, 근데 여길 부수는 건 좀. 적어도 대공사가 이루어지겠구만. 여기 부수면은 일로 바닥에 떨어지면 안전하겠죠, 근데? 아, 여기 부셔서 하자. 왜 못이 저 공중에 떨어져 있어? 사람 열받게 하는구만. 일단 목말라 죽기 전에 이것부터 처리하죠. 급한 것부터 끄자. 옛날식 오븐? 중간에? 느? 심한 갈증. 얘가 일단 정수기입니다. 뗄감 하나로 놓고요. 현금 보태오. 마셔. 정수기 온. 휴. 야, 양동이가 다시 들어가 있어. 필요할 때 또 꺼내 마실게. 됐어.
비우고요. 불편한 걸 좀 해결해보죠. 2층이겠죠? 에이, 자네 뭔가. 이제 아니 한 분이신가? 일단 더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여러 사람인데? 한 개는 땅콩 부수.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야, 겁부수지 마라. 아니, 짓들이가 아니라 취객이 왔잖아. 에이, 크게 울타리도 한번 쳐야겠어. 아니면 요것들도 뒤로 옮기던가. 쉽지 않음. 쓰레기통. 쓰레기통 필요했는데 이 시체들을 이용해서 쓰레기통을 할까요? 집 뒤쪽으로? 쓰레기통 여기 있네요. 쓰레기통 필요했었는데 여기다가 쓰레기통처럼 쓰면 되겠네? 여기 쓰레기통. 좀 제거가 되는데 오래 걸리는 쓰레기통? 판자. 일단 저기부터. 죽고요. 여기고요. 벽. 여기 만약에 분해하면 또 공중에 남겠죠? 철거로 해서 아예 없어요. 휴. 야, 다리 안 끊어졌냐? 괜찮네. 집 짓다가 죽으면? 집 짓다가 죽으면 호상이 아니라 이그노벨상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 뭐 좀만 더? 어이, 한손 도끼 맞은 볼래? 제거해요? 어이야야야야야야. 깜짝이야. 됐어. 가자. 일단 이것으로 끝난다. 눈에 띄어버렸네. 안되겠다. 오늘도 아침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시작을 해야겠어. 보내줍시다. 근데 진짜 도끼 오래가네요. 소방도끼야 최고야. 50% 채운게 지금 벌목을 몇번 하고 좀비를 몇번 죽이고 있는데 제일 단단한 도끼인 이유가 있어. 국밥이야. 도끼계의 국밥. 내구도 몇 가였니? 많이 쓰긴 했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왼손 가자. 어울 자 황해 온 거 2 이것도 빨리 깔아야 마음이 좀 평온해질 것 같아. 여기? 여기 컴퓨터 온? CDJ 세상에서 컴퓨터? 나쁘지 않지. 훌륭해. 그리고 여기도 약간 불편하거든요? 맞춥시다. 최고급 컴퓨터? 한번 성능을 볼까? 어우 여기구만. 어디 좀 보자. 오 RTX 4090이구만. 아 불나는 거 아니야? 컴퓨터를 처분해야 되나? 라면? 요리도 좀 해먹을걸? 슬슬? 야 쓰레기 쓰레기통에 버리자. 쓰레기통. 이런 쓰레기들 다 주워주고요. 제대로 된 요리를 해서 먹어볼까요? 쓱. 다 주웠는가? 바닥도 좀 더럽다 해. 제대로 내 거점으로 만든다면? 요 바닥도? 다 바꿔버려야 되나? 이 풀냄새 나는 것들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이,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구만 이게. 천밭좀 지금 쓸모없죠. 쓰레기통에 쓰레기통. 됐어. 뗄감 나무조각 놓고요. 여기다가는 장가지를 잔뜩 넣어놔요. 알아서 꺼내가지고 불 붙이죠. 이러면 나뭇가지는 아끼고 판자를 넣어. 됐어. 잠시만 의자 하나는 만들어야지. 캬 판자. 자 드디어 어두울 때 한번 불 붙여보죠. 와이 이건 좀 데자뷰가 느껴질 정도. 이건 보던 그림이죠. 이건 좀 보던 그림이야. 약간 행색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전달된다는 느낌? 요리도 좀 만들어보죠. 그러네. 어나 이거 뭐지?
바닥에 뭐가 떨어지는 거지? 지렁이. 반갑습니다. 쌀. 쌀. 한국인은 밥심. 콩 넣은 밥. 후추. 오케이. 이것이 고티. 밥을 담아. 후추를 넣어. 콩은 못 넣나? 아쉽고. 공장의 집이요? 에이, 무슨 소리. 다른 세상입니다. 놀랍게도. 배고픈 마인드십? 잠시만, 큰 거 없는가? 아유. 큰 냄비도 파밍을 해야겠어. 그렇죠. 약간 의지는 이어받은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 느낌 있죠? 오호라. 드디어 CDJ 세상에서 음식 같은 음식을 먹는구만. 컴퓨터요? 물론이죠. 4090이 껴있다고요? 불날까봐 살짝 무섭기는 한데 4090이 들어있어? i9에 RTX 4090이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라면도 먹자. 밥 말고 라면은 못해? 에이. 반갑습니다. 아이, 아쉽고. 밥밖에 만들지 못한 녀석이야. 밥심이구만, 역시. 후추. 밥과 후추만 먹는. 레전드. 아, 맞다. 중요한 걸 깜빡하고 있었다. 나도 컴퓨터 좀 떼울걸? 그렇지. 사람은 컴퓨터가 있어야지. 야, 이거 봐야 돼요. 깜빡이고 있었어. 꽃이 핀 감자. 지금 씨앗이 나오진 않네. 아쉽지만 한 개만 수확을 해가지고요. 밥에다가 감자 좀 넣어서 감자밥 좀 먹을까? 내가 지금 칼이 없어서 안 되나? 칼 줘봐, 칼. 칼이 없어서 안 되는 듯? 넣을만 하지 않는가? 부엌칼 꺼내. 쓰레기도 있네? 쓰레기통에 넣죠. 여기 쓰레기통. 자연 쓰레기통 있어요. 자연적으로 발효돼서 없어지더라고. 좀비 세상에 터지면은 자연환경이 참 좋아질 거야. 좀비가 무려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아, 안 되네. 그러면은 감자 볶음에 냄비 밥은 어때? 감자 4개 넣었다고 배고픔 72는 뭐니? 어마어마하구만. 좋아요, 달달하죠? 밥. 쓱. 역시 푸줌은 밥 먹으면서 해야죠. 옆에 밥 먹으면서. 아, 좀 조그맣긴 하다. 약간은 불편하지도. 밥 먹으면서. 그래, 밥 먹으면서 푸줌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
아니 이거 부셔버리면 어떡해. 아니 저기요. 아니 우리 아 지나가시지 않길래 떼어내기로 했더니 부셔버리네요. 아무튼 오히려 좋아. 그래, 밥하고 감자볶음 마이너스 93? 세상에. 감자볶음과 이거를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주고요. 맛있구만. 무닥불도 끄고. 속 시원하다. 건전지 제로는 갖다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이거 키는 건 좋은데 좀비들 이게 왠지 불러오는 것 같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약하게 줄여. 저래서 좀비가 쳤구나. 맥주 살짝 하고요. 더 할래? 잡시다. 잠. 속 안 좋다고요. 앞에는 겨우 요 정도의 시제 때문에 그래? 너무하네. 됐어요. 아 그래 원래 가방으로 일단 바꿔야지. 까무리 그래도. 그건 해야겠어. 빠르게 이동하죠. 그리고 역시나 나뭇가지는 넣어둡니다. 돌도끼를 또 만들기 위해. 이걸 실? 가방? 됐어. 마지막으로 이 대형 망치만 넣어주면? 네, 테이프 합치죠. 합치기. 아, 버리자. 좀비한테 넣고 발효시키자. 좀비는 건전지도 발효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야. 레전드. 어이. 못. 체커보드? 일단은 투자.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너무 나. 왜 안 들어가나 했네. 이제 몸만 넣어주면 정리도 끝. 무게도 돌아왔죠. 휴. 에이 살짝 오버되네. 에이 이 정도면 됐어. 보로콜리. 아니 보더콜리. 넣어주고요. 토치 이쪽. 끝. 야생에 풀어둔 군용 가방만 회수하고. 맥주 살짝 마셔. 자 이제 슬슬 오늘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볼까요? 담배부터 펴라.
지도. 휴. 일단 오늘 이거 한 95%? 95% 됐습니다, 이거. 멋지게 지어졌어요. 남은 5%는 발전기하고 그것들? 발전기하고 가구들? 그거 조금 남았고요. 오늘은 여기 가서 다 털었어요. 창고 지역 박살냈음. 창고 지역 박살냈고요. 무사히 살아남아가지고 이쪽에 와서 스포츠카도 하나 파밍이 났죠. 그리고 멋들어진 거점도 완성했습니다. 요런 느낌? 바깥에서 한번 볼까? 대충 요런 느낌. 자, 일단 무사히 살아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몸 멀쩡하고, 저체중은 좀? 야, 저체중은 신경 쓰인다. 낙대 봐. 병아리 콩 그대로 씹어 먹어. 황홀 짱게 먹으면 되죠. 오르지? 됐어. 자, 정산을 해볼까요, 이제? 무사히 살아남았으므로 정산하죠. 정산. 중간에 한번 죽을 뻔하긴 했는데 살아남았어. 일단 저를 믿고 남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살음. 살았어요. 몇 배지? 1.45배. 결과 선택하겠습니다. 살아남았어. 그래도 하는 김에 일단 4,939킬 했고요. 그래서 5,000킬 넘기겠어. 일단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았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